자, 들어갑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간한 이제 5강의 1번 빈칸 문제인데, 자연자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자연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모든 생명체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질 필요가 있다. 뭐 내용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리고 이제 참고로 그 지문이 좀 깁니다. 지문이 긴데 우선 답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그냥 먼저 가볼게요. 왜 먼저가 아니라 그냥 가보면은 그 잘 보세요. How our materials are sourced.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우리의 물질들이 자원화되어지는가?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저는 적절하지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원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뭘 적절하지 않고, 뭐, 그래?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표현으로 그 빈칸 내용으로 내기에는 좀 무리수였다. 가장 적확한 그런 표현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 자체는 뭐예요? 자원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물질인 자원을 사용하는가. 자원 사용으로 지금 굳어졌다 하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라 하는 거죠. 자원 사용. 그럼 자원 사용이라는 표현으로 가는 것이 적절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강의를 하는 건 뭐냐면은, 문제가 그 EBS 문제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뢰도 이 부분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출제를 어떤 질문 가지고 하는 게 더 적절했는가라는 거, 이게 무리한 출제였는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Working the solid wood. 여기서 solid라는 게 딱딱한 목재로 그냥 보세요. 그러니까 딱딱한 목재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invites to use the wood. 네, 그러고 저랑은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자란 이 나무를 사용하도록 우리를 유도한다. 여기서는 초청한다는 것은 유인하다, 유도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재를 갖고 쓰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좀 쓰고 싶어져.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 재료를 이용할 때 우리 근처에 있는 재료를 이용한다, 이 정도는 나옵니다. 가봅시다. It invites us to appreciate our trees and forests at deeper level. 이것이 또 이제 유도를 하는데, 뭐 하도록 유도하면 우리가 뭐 하도록 appreciate, 존중하도록, 우리의 나무들과 숲을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존중하도록.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보다 재료에 대한 존중, 이게 포인트로 갑니다. 뒤로 갑니다. With reverence to material, for the material, 여기서 reverence라는 것은 존경, 존중이에요. 일반적으로 성직자라든가 교회, 뭐, 이제,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이제 쓸 때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놈이나 이놈이 지금 같은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이 존중과 더불어서 we humans may admit to ourselves as true. While you are beginning to learn about trees and forests. 우리 인간이 어쩌면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To ourselves, 그럼 우리 자신에게 받아들인다 해도 되고. 근데 여기에서 이 admit 뒤에는 뭐가 생각되면 이놈 what이 원래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길어서 뒤로 빼버린 겁니다. 도치시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어법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어휘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진실이라고 우리 자신에게 받아들일 것이다. 무엇을 what이야 라는 것을. 무엇을 받으려면 우리가 막 배우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admit something이 있고 learn something이 있고 이것이 합해져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나 습과 관련해서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진실로 우리에게 받아들일 것이다 하는 거죠. 자원에 대해서 존중을 하다 보면은.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자원 존중에, 자원 존중. 응? 갑시다. 피터 웰러건이라는 사람이 이 독일의 살림학자로 보면 되겠죠. 폴스토이고, 이제 과학자이고, 그리고 저자이기도 한데, 그 Healing Life of Trees라는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한데, 그리고 그 사람하고 NR Scientist 다른 과학자들이 including 이 사람, 이 대학에 있는 이 사람을 포함한 얘와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죠. Suggest는 암시하다 하는 건데, 암시하다, 넌지시 주장하다 하는 거예요. 넌지시 주장을 했습니다. The trees have the means of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protect each other from threat. 그래서 이제 그 암시했는데 뭐라고? 나무들이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의사소통의 수단을 가지고 있고요, 서로서로에. 그리고 또 다른, 그죠? 서로를 다른 그 위협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그 수단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생각해보세요.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얘가 그냥 단순한 물체가 아니라 이건 생명체다 이 얘기 되는 거죠. 생명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을 받을 만한
이유 근거로서 생명체 얘기를 꺼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이제 순서로 간다든가 뭐 이런 식이 가능해질 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문장 같은 경우는 순서하고 이 뒷문장하고 뭐가 이제 나오냐 하면은 봅시다. 뒤로 가면은 트리사 솔시케이티드 오버니즘.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나무라는 것은 아주 정교한이라는 얘기예요. 정교한, 섬세한. 여기서 이 오버니즘이라는 게 생물체가 되는 거죠. 생물체. 그러니까 이 생물체라는 것도 결국 뭐냐 하면은 그냥 돌멩이 취급을 하지 말고 이건 생명체처럼 존중해야 된다 하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생명체면은 The Living Community. 그럼 여기서 커뮤니티라는 것도 공동체로 구성하고 사는 Support Us in Neighbors.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병든 그 옆 주민들도 주민이니까 주변의 나무들도 그 이제 그 좀 그 도와주고 서포트 해주고 우리가 Help Capacity to Make Decisions and Fight Up Predator. 그리고 또 뭐하기도 하냐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능력. 그리고 또 뭐 하는 거냐면은 포식자를 싸워서 쫓아 물리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이게 결국 인간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뒤로 갑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순서가 되건 어쩌면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끊고요. 위에서 앞에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한번 끊건 뭐 이렇게 너무 기나? 뭐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여기 끊고 안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가지고 끊고 뭐 끊는 게 가능해져요. 그리고 이제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얘네들은 having criticized. 이 부분도 역시 가능하다는 걸 알겠죠. 여기서는 그 순서가 아니라 문사부로 그냥 가는 경우도 가능해. 얘네들 비난을 받습니다. For 무엇에 대해서? Anthropomorphizing trees. 여기서 anthropomorphizing이라는 거 보시면 anthropo가 사람이잖아. 사람이고 morph라는 게 사람의 모양, 형상을 얘기해요. morphing. 모양을 만들어니까. 그래서 이게 의인화시킨다는 거예요. 의인화시킨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하는 거예요. 나무를. 그래서 어휘 개념으로도 지금 흘러가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뭐야? 의인화시키는 것도 뭐예요? 존중의 대상이라는 표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뒤로 가서. 대의 메인테인데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남들이 비난하니까 주장을 해 대체하라고. To succeed in preserving our forest in a rapid warming world. 그러니까 우리의 급속도로 온난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숲을 보호하는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we must start to, 그럼 여기를 보세요. 이 뒷부분에 뭐가 나와야 돼? 자연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자연을 존중해야 된다. 근데 존중이라는 표현하고 자원이 어떻게 그 재료화되어진다? 이용되어진다? 자원이 어떻게 이용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존중이라는 표현하고 바로 연결되기가 힘들다는 걸 해서 너무 포괄적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일단 갑니다. 어디지? Look at trees in a entirely new light. 그럼 여기서 이제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봐야 돼? 완전히 이 부분에 이제 그러니까는 in a entirely new light. 그러니까 여기서는 light라는 얘기는 관점이라는 얘기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된다. 새로운 관점을 어떤 관점? 존중하는 관점 이렇게 나야 된다고. 자원으로 이용하는 이 부분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이제 내신이다 그랬는데 이거 줄거놓고 이게 무슨 어떤 새로운 방식이나 어떤 방식인가? 자연을 존중하는 방식. 이렇게 나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Woodworkers can play a role in promoting this understanding of trees.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뒤에서는 그 빈칸을 그걸로 했을 수는 있어요. 갑시다. 그래서 목공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 남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그럼 여기서 이러한 이해라는 것도 결국 이걸 얘기하는 거죠. 존중하는,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이제 좀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By better understanding, 잘 이해함으로써 무엇을 how our materials are sourced. 어떻게 우리 물질들이 자원화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잘 이해함으로써 존중을 함으로써 뭐 이거를 여기서는 목공이 이용한다 하는 차원에서 봤다면 그렇지만은 저는 좀 그다지 좋은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 하는 거예요. We can help to weave a sense of the interconnectedness of all life. 우리가 뭐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냐면은 우리가 도울 수 있다 하는 거죠. 짜는데, 조직화하는 데죠. 어떤 느낌을 엮어 짜는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법이께는 여기 to가 없어도 weave가 되는데 to가 없는 상태에서 ing가 되면 하는 것을 피하다 하는 의미가 되니까 안 된다 하는 거.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우리가 이제 짜낼 수 있다 하는 거죠. By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그럼 doing so라는 얘기는
이 의미를 짜내는 거, we've 이하의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We can find great meaning and purpose in our work.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훨씬 더 큰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죠. 우리 속에서. 그리고 좀 더 큰 존중. 그럼 여기서 respect, 이 부분도 역시 문제라 아니죠. 좀 더 큰 존중을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다. 그럼 아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As we do it, 우리가 이제 그러듯이. 뭐 이렇게 된다. 제가 지금 뭐 좀 그 얘기하는 게 조금 심했을지 모르면 제 관점에서는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다른 표현이었으면 나았다. 그래서 문제를, 그러니까 무리해서 이제 문제를 내다보면 이게 아주 적절하지가 않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택지를 보면 선택지가 아주 엉뚱한 것들이 튀어나와서 나머지는 다 그냥 제거되고 뭐 이것이 남게 되는 뭐 이런 방식인 경우도 꽤나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적절한 방식은 좀 아니다. 그러니까 좀 무리수냐 아니냐 이 차원에서 얘기한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뒤로 봅니다.